안녕하세요. 저는 1년 만에 복귀하게 된 심건우입니다. 되게 기분 좋아요.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로데프씨랑 이제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잊지 않고 대회사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좋고요. 솔직히 말로 헤비급은 저 때문에 거의 신설된 체급 같은데 저를 빼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좀 기분 좋습니다. 네, 아우르꺼러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약간 좀 나이돌인데 건방지고 재훈이한테 되게 좀 안 좋게 했고 해서 그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제가 재훈이 복수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저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냥. 누가 뭐 먹을래? 하면 그냥 먹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수술을 끝나고 중량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좀 제 기량 자체가 안 나올 정도로 불었는데 이제 좀 그걸 좀 빼고 나가려고 한 10kg 정도 개체랑 때까지 빼고 시합을 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맞췄던 그 기술이나 그런 게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빼고 시합을 뛰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단 최영만 선수 이제 한 번에 이게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게 제일 인상이 남고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인 타카세 다이주도 한번 맞아도 기절했더라고요. 되게 주먹은 센데 그냥 뭐 팔다리 따라 놓으시는 분, 뭐 펀치 치시면 팔은 앞에 있고 다리 뒤로 가 있는 분.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최영만 선수 복수전이라 생각하고 친분은 없지만 제가 같은 한국인으로서 복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 좀 많이 통통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장점이 돼서 유명한 무대에서 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요. 그거를 장점으로 생각해서 이제 관객들도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는 그런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원래 베이스가 레슬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라운드 압박이나 파운딩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류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서브미션 이해도는 조금 떨어지고 타격도 좀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강하려고 이제 주말마다 다른 팀도 가고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이제 김문관장님한테도 갔다 오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패더급 챔피언 최무겸 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들급 이두리 선수 그다음에 이제 같은 헤비급인 김재훈 선수 있고 또 누구 있더라? 아 우리 우승자 김민승현 선수랑 준우승자 권명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들 89년생이라고 좀 믿기 힘들 얼굴을 갖고 있는데 일단 권민수 선수는 잘생겼기 때문에 필수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좀 얼굴이 조금 아저씨이지 않나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겸이랑 둘이랑은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선수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워낙 격투기 좋아해가지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선수예요. 로데프씨 이제 무제한급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하고 다 같이 국적 관계없이 다 합동훈련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물론 벨트는 제가 갖고 있는 하에 이제 같이 스파링도 하고 이제 재밌게 웃으면서 운동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점은 펀치가 엄청 세요. 그리고 원래는 오른손잡이인 것 같은데 자꾸 사우스포로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계속 봤는데 전형적인 왼손잡이는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체중이 부러지기 때문에 이제 체력도 약간 좀 문제가 있고 펀치 같은 거는 이제 정교하진 않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작전을 짰기 때문에 이제 별로 무섭진 않아요. 맞고 기절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토요타 선수 이제 일본에서 오시는데 뭐 가까운 데니까 몇 시간 안 걸릴 거고 마중 안 나가도 도망가지 마시고 개체랑 때 뵙겠습니다.